좋은 날로 지난해 1분기에만 60억 원에 가까운 음원 매출액을 기록한 아이유. 이어 정규 2집 음원 매출액과 방송 CF 수입까지 더하면 아이유의 지난 한해 수입은 대략 100억 원. 신흥 부자로 떠오른 아이유. 의상도 무척이나 고가일 듯한데,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의외의 발언. 필요할 때 용돈 받아서 쓰는데 어쩔 땐 한 달에 10원도 쇼핑에 쓰지 않아요. 명품보다는 동대문에서 파는 알록달록한 옷이 좋아요. 과연 정말 그런지 낱낱이 분석해볼까요? 아이유가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선택했던 의상들을 고가에서 저가까지 랭킹으로 공개합니다. 4위는 얼마 전 그녀가 한 행사장에서 입어 화제가 된 이 카라 원피스. 너랑 나 뮤직비디오에서 입은 이후 아이유 원피스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화제의 원피스,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47,0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링 전체가 아이유 씨가 갖고 있는 느낌의 그런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한 느낌을 되게 잘 보여준 옷인 것 같고. 3위는 이보다 더 저렴한 패션. 지난해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올블랙 패션으로 블링블링 빛났던 그녀의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아이유의 손을 주목해주세요. 끈 길이를 짧게 하셔서 그 블랙 드레스와 어울리게 매칭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깜찍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잘 드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딱 어울렸던 미니 클러치백의 가격은 39,000원. 올해 처음 있는 시상식이라서 네. 좀 이렇게 코디 언니들이 신경 좀 써주셨어요. 2위는 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입은 블라우스입니다. 카라 부분에 이제 진주 디테일이 달려 있는 이제 블라우스가 또 이제 막 세간에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아이유의 이미지와 딱 맞는 사랑스러운 블라우스의 가격은 29,000원. 1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의상만 고집하는 개념돌 아이유. 그렇다면 그녀의 저렴 패션 1위는? 작년 이맘때죠. 아이유는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뚱녀 김필숙 역을 맡았었는데요. 1위는 바로 당시 그녀가 착용해 화제를 모았던 오버사이즈의 안경.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엽다고. 최소 50만 원 이상이던 스타들의 안경. 하지만 아이유의 이 안경은 동대문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만 원짜리 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올해 20살이 된 아이유. 저렴하지만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의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녀가 가장 많이 본 뉴스 5위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